예, 2011년 12월 14일입니다. 교재 제작하고 학습자의 학습 관리 시스템 조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GitHub에서 지금 작업하던 것을 GitLab으로 옮겼습니다. 왜 GitLab으로 옮겼는지 예,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요 GitLab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GitHub랑 비슷한데 GitHub보다 조금 깔끔해요. 깔끔하고 여러 가지 뭐 GitHub랑 거의 비슷합니다. 기능상의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왼쪽에 1장부터 해서 쭉 2장, 3장 해서 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다 집어넣고 있어요. 각 섹션별로 코드를 다 넣고 그리고 MD 파일이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MD 파일이 책의 본문입니다. 1장에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장입니다. 얘가 1장이고 챕터 1, The Way of the Program 돼 있잖아요. 이게 오픈소스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기존 existing이죠. existing 기존의 오픈소스 책을 새로운 리바이즈드 된 오픈소스 책으로 바꾸는 겁니다. A new revised 오픈소스 책입니다. 이 과정을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파이썬 과정이죠. 펑셔널 과정이잖아요. 파이썬 펑셔널. 하나만 밑에 적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책. 이 책이 How to think computer scientist라고 하는 거죠. How to think like a computer scientist인데 요 책은 기존 3.5 버전, 파이썬 3.5 버전이 주로 이용이 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걸 우리가 3.10 버전으로 바꿉니다. 3.10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예제들, 샘플 코드들이 다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죠? 업데이트, 샘플 코드하고 그리고 and rewrite 조금 일부 섹션, rewrite some 컨텐츠, 컨텐츠 역시도 조금 바꾸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법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맨땅에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오픈소스 책을 하나 가져와서 지금 가져온 책이 이 책입니다. How to think like computer scientist인데 이 책은 소비자들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존에서 평점이 엄청 높은 책이에요. 그리고 저변, 독자 저변도 넓고 그래요. 그런데 좀 옛날 문법이 있어서 그리고 펑셔널이 아니고 OP만 다루고 있어서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새로운 책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GitLab에서 진행을 해나갑니다. 1장, 2장, 3장까지 지금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4장을 또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이달 말까지 또한줄 넣을까요? 12월 말까지 이걸 끝내야 돼요. 말까지 교재 업데이트, 교재 업데이트. 교재가 이 교재가 아니죠. 이 교재는 다른 의미의 교재죠. 그죠? 갑자기 왜이 교재가 생각났지? 이건 무의식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 자. 교재입니다.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가능한 끝낼라 그래요. 끝내고 바로 다음 달부터 1월부터죠. 1월부터 머신러닝 강좌를 시작을 합니다. 강좌인데 머신러닝 강좌와 그리고 웹 디벨로먼트 같이 할 계획이에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웹 디벨로먼트 요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우리 강의 녹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두개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도 학습자들이 따라오기는 속도가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방식을 적용하려고 해요. 우리가 적용하려는 방식이 교재 제작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재 제작뿐만 아니라 역시 오픈소스 책이죠. 오픈소스 책을 하나 가져왔어. 소스 책을 가져와서 이걸 리비전 하는 거 새로 하는 거예요. 요 과정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도 조금 학습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GitLab이잖아요. 현재 이게 GitLab인데 GitLab을 우리만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들만 로그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도 다 로그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요 연습 문제 말이에요. 그리고 테스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이죠. 시험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시험도 준비되어 있는데 학습자들이 각자 자기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올려둔 엑서사이즈나 시험을 포크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브랜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브랜치. 그래서 브랜치 만들어서 학습자가 100명이 있으면은 100개의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 각자는 자기의 브랜치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50분이 있다. 50분이 아니고 15분이 있군요. 15분의 문항이 한 50문항 정도 돼. 50문항 각각에 대해서 자기 브랜치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거죠. 그죠?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멀지. 우리에게 멀지를 요청하면 우리가 멀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멀지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브랜치로 살려놓을 거예요.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하면은 학습자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는지가 기록으로 다 기록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별도의 시스템 없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결과 말하죠. 그 결과를 기록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학습자가 뭐 100명, 200명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1000명, 2000명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시스템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비용을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비용. 그런데 다행히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 길랩 자체는 오픈소스나 에듀케이션 프로젝트는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서버 비용을 길랩에서 부담한단 말이죠. 우리는 오픈소스도 해당되고 에듀케이션 프로젝트도 해당되니까 어쨌거나 무료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 이제 시스템 서버가 이걸 다 감당하느냐 싶은데 그러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을 여러 개 뭐 100명당 하나의 마스터 그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샤딩이라고 그러죠. 샤딩.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딩의 경우에도 바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코드 예제를 작성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코드 예제를 이것을 자기의 데스크탑에 VS 코드의 환경에 붙여서 실행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길랩 내부에서 그냥 실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코드 러너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쿠버네티스나 그 컨테이너 다크 어떤 컨테이너를 써야 되는데 그 비용도 요것도 일단 무료라 그래요. 오픈소스나 교육 목적인 경우에는 길랩에서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료로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CI와 CD까지 제공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머신러닝 강좌 같으면은 머신러닝 강좌는 개인의 PC에서 돌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거는 서버에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서버에서 돌리는 것을 그냥 길랩 내부에서 바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데스크탑에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의 PC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상당히 그러면은 학습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편리하겠죠. 머신러닝 강좌 같은 경우 특히. 그죠? 그래서 바로 다음 이번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강좌가 펑셔널 파이썬이잖아요. 지금 강좌 이름이 뭐예요? 지금 강좌 진행하고 있는 강좌 파이썬에서 OPN 펑셔널이라는 강좌죠. 그죠? 펑셔널 강좌이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바로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책 한 권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한 권만 하면 돼요. 하고 그리고 파이썬 머신러닝 요렇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까지는 자기의 PC에서 코드를 돌려볼 수가 있지만 머신러닝은 자기 PC에서 돌리기 애매해요. 그러니까 바로 클라우드에서 돌려야 되는데 예, 클라우드는 바로 길랩에서 바로 쓴다는 거죠. 길랩. 이렇게 그림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업 그러니까 파이썬 OP이고 가능하면 이번 달에 마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마치고 그리고 다른 요청사항이 있었던 것이 자바스크립트와 그걸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요. 요겁니다. 요거죠. 자바스크립트 웹 디벨로먼트에서 리액트와 뷰와 앵귤러, 스벨트, 사이클.js 이런 웹
프레임워크라 그러나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을 한번 쫙 정리하는 시간이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요걸 정리하면은 아무래도 다음에 엘릭스나 피닉스를 공부하기가 쉬워지죠. 엘릭스나 피닉스는 바로 공부하기 좀 어려운 주제예요. 그죠? 요 과정을 거치고 오는 게 낫죠. 그래서 머신러닝 강좌와 더불어 이 강좌 녹화를 두 개를 다음 달에 같이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행해 나갈 텐데 요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지금 테스트해 보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번에 테스트해 보고 이렇게 이번 달 말까지 테스트하고 요 방식이 참 좋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이어지는 강좌, 요두 강좌는 그 방식으로 학습자들이 각자의 브랜치를 가지고 우리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엑서사이즈라든가 테스트를 각자 풀어서 다음에 포크를 만들어서 브랜치를 관리하도록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바로바로 평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질의 답변 게시판은 디스코드를 쓸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은 디스코드. 그래서 그리고 책도 교재도 길랩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교재는 길랩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 소스 코드 교재에 있는 소스 코드는 이렇게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3.1이고 뭐 3.2고 쭉쭉 다돼 있어요. 그죠? 요 여기서 교재 소스 코드는 볼 수가 있고 일단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기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바꿨어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된 교재 내용도 소스 코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바로 여기서 바로 실행을 시켜 볼수 있도록 실행시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연습 문제를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포커해서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고 다시 우리의 브랜치, 우리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 해서 학습자들이 좀 따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어차피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 이번 11월 달에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1, 2월 달, 3월 달까지 머신러닝과 웹 디벨롭먼트 요두개 강좌에 적용해 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진행하는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화학생물 수업 있잖아요. 수학도 우리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고3까지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 교재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강좌 물리나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오픈소스 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 오픈소스 책이에요. 오픈소스 그러니까 요걸 마찬가지 우리가 좀 업데이트를 해 나갈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냥 텍스트 위 기존의 수학 공부와 좀 달리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등등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물리도 마찬가지. 파이썬이나 뭐 다른 피직스 엔진 있잖아요. 이런 걸 써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하는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과 그 순수는 똑같이 구성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순수는 똑같지만은 그 진행 방식이나 학습 내용은 기존의 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되겠죠. 근데 요 과목들도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요 방식 있잖아요. 요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만약 제대로 잘 된다고 하면은, 2, 3년, 길어야 2025년까지는 요거 수학, 물리, 화학, 생물까지 다 요런 방식으로 새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는 거,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길랩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할 거예요.